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한가운데 전봇대가 세워졌습니다. 통행도 불편하지만 어린이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정헌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가 얼마 전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인도의 길이가 150m 정도인데 가로등과 전봇대가 인도 중앙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인도인데 인도 가운데가 전주가 세가지고 미약가도 못 가고 자전거도 못 타고 하고 이걸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걸 옮겨주세요. 인도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에 전봇대로 위험이 있다고 학부모들은 걱정을 합니다.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은 남구청과 한전에 전봇대가 있어 위험하다며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설계한 대로 마무리가 되었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봇대에 밝은색의 페인트를 칠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우산을 쓰고 인도를 지날 수도 없으며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걸어오다 보면 한가운데 전봇대가 있어서 다칠 것 같아요.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